빠방하이, 검정 고무신 속 신기한 옛날 문화들, 옛날 괴담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귀신 괴담들, 밤엔 불빛 하나도 없지 숲속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지. 귀신 목격담도 넘쳐났죠. 오늘은 마을의 신목부터 화장실 괴담까지 검정 고무신에 나왔던 한국 괴담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검정 고무신 속 소름 돋는 옛날 괴담 탑5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난 기철이 형제는 한 숲속에 도착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걸어가던 중 오래된 나무를 발견하죠. 그 안엔 방울, 구슬 등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겁도 없는 녀석들은 이걸 하나씩 슬쩍합니다. 그러자마자 번개어택, 바로 죽을 고비에 빠지죠. 깜짝 놀라 미친 듯이 뛰어가보지만 도착한 곳은 계속 그 자리. 어느덧 밤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근처에서 잠을 청합니다. 물론 쉽게 잘 수 있을 리 없죠. 갑자기 도깨비 등장. 이 도깨비는 계속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따라옵니다. 얘네는 원령문 인지도 모르고 밤새 도깨비와 귀신들에게 쫓기죠. 아침이 돼서야 훔친 물건이 문제임을 깨닫게 된 녀석들, 그 물건들을 다시 나무에 갖다 놓는 걸로 마무리. 귀신 총집합 수준의 한여름밤의 꿈 에피소드, 으스스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먼저 살펴볼 건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성황당, 한국 민속신앙의 일종으로 신을 모시는 사당을 뜻하죠. 이렇게 돌무더기만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사당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런 신목이 중심이 됩니다. 신목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의미, 그 자체로 신성하게 모셔야 하죠. 주로 마을의 고갯마루 혹은 입구에 위치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신목 앞을 지나는 행인은 돌을 하나씩 던지는 게 국룰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침입자로 의심받아 귀신이 따라 붙는다고 하죠. 이처럼 신이 깃든 성황당,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나무가 어떤 신을 모시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죠. 어떤 마을의 경우 잡신을 섬기거나 악귀를 봉인해 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무 안의 물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멍은 일종의 신주단지. 신주단지란 주로 조상의 귀중품이나 영물을 넣어놓는 단지인데요. 신주단지 다루듯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안에 있는 물건은 귀신이 깃들어 있어 엄청 조심히 다뤘기 때문입니다. 신목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런 무서운 물건들을 들고 오다니, 황천길 하이패스 탈 뻔했네요. 시골길을 지나가다 이런 신목을 발견한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귀신이 따라 붙을 수 있으니 꼭 돌멩이를 던지기 바랍니다. 돌멩이도 던졌겠다. 물건만 안 건드렸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요. 하필 방울을 건드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딸랑딸랑 금속 소리를 좋아하는 귀신들. 방울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물건으로 유명하죠. 무당이 방울을 갖고 다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방울 때문에 들러붙은 이 도깨비, 한국인에게는 친숙한 귀신인데요. 검정 고무신의 배경인 60년대까지만 해도 목격담이 정말 많았죠. 목격담은 가지각색입니다. 도깨비가 갑자기 천둥번개를 쳤다, 밤새 씨름대기를 하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몽둥이로 얻어맞았다 등 별의별 사건을 다 겪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생김새. 주로 머리에 뿔이 달리고 가시 돋친 몽둥이를 들고 있고 호피바지를 입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검정 고무신의 도깨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진짜 도깨비가 아니라는 거 아셨나요? 이건 일본의 도깨비인 오니의 형상에 가깝습니다. 한국 도깨비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죠. 옷도 비슷하게 입고 뿔도 없고요. 덩치만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묘사됐습니다. 과거 그림에는 주로 이렇게 그려졌죠. 하지만 오니와 혼합되면서 이런 이미지가 됐다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괴물 같고 무섭긴 합니다만 생김새부터 특징까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걸리면 모두 없애버리는 오니와 달리 도깨비는 사람과 친숙하다는 것, 괴롭힐지언정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관심 받고 싶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폭력을 싫어하는 데다가 겁이 많아서 피를 보면 기절할 정도라고. 검정 고무신 속 도깨비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다시 갖다 놓으니 고맙다고 하는 서릿한 모습. 결론은 검정 고무신 속 도깨비는 전통 한국 도깨비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도 성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묘지도 공동묘지이지만 가장 무서운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이 재래식 화장실 딱 봐도 음기가 가득하죠. 검정고무신에도 변소 관련 괴담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괴담. 어느 날 학교에서 야간 자습을 하던 기철이 신호가 와서 영일에게 화장실을 가자고 하지만 대차게 거절당합니다. 혼자 벌벌 떨면서 볼일을 보는데 들리는 귀신 목소리. 이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빨간 휴지 괴담인데요. 원조는 일본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색종이를 갖고 놀던 아이가 변소에 빠져 세상을 떠나고 귀신이 되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게 그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휴지를 고르면 죽고 파란 휴지를 고르면 살아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드코어한 일본답게 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든 저세상행. 만약 하얀 휴지나 다른 휴지를 고른다? 극심히 화를 내며 평생을 고통받는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빨간 휴지만큼 유명한 괴담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래
미래의 배우자 괴담. 자정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물고 있으면 미래의 배우자가 비친다는 괴담인데요. 이때 배우자가 안 보이면 평생 못 소리라는 뜻. 기영이는 다혜, 경주 두 명이나 나왔지만 기철이는 한 명도 안 보이는 게 안습이죠. 이것도 해외에서 온 괴담입니다. 원조는 유럽의 블러디메리.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 감고 블러디메리라고 세 번 외치면 미래의 배우자가 보인다는 괴담인데요. 다른 게 있다면 미래의 배우자가 앞으로의 운명이나 운세도 알려준다고 하죠. 이처럼 재래식 화장실은 음습하고 괴담이 넘쳐납니다. 이 화장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했는지 알겠네요. 성묘를 위해 시골로 내려간 기철이네 가족. 도착하니 밤이 돼버렸는데요. 불빛 하나 없는 시골길은 호러 그 자체입니다. 그때 들리는 여우 우는 소리. 이 여우 꼬리가 무려 9개? 네, 구미호입니다. 깜짝 놀라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이번엔 소복 입은 여자가 지나가죠.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영 찜찜합니다. 겨우겨우 산지기 집으로 도착. 나오라는 산지기는 안 나오고 아까 그 여자가 나오는데요. 가족들은 깜짝 놀라지만 이내 경계를 풉니다. 물론 이 여자는 구미호가 맞았죠. 이 구미호는 밤에 아빠를 홀려 숲속으로 데려가고 온 가족은 잡아먹힐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조상님 귀신이 등장해서 구미호를 물리칩니다. 는 기영이 꿈. 진짜 구미호인 듯 아닌 듯 소름돋게 끝난 에피소드이죠. 구미호는 다들 아시다시피 꼬리 9개 달린 여우 귀신입니다. 검정고무신에도 두 번이나 등장했는데요. 인간의 간을 9개 빼먹으면 사람이 된다. 예쁜 여자로 변신해 남자를 홀린다. 여우가 50살이 되면 여자로 변한다 등 각종 괴담이 넘쳐납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구미호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인간 남자와의 진실한 사랑으로 몇 달을 버티면 인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구미호인 게 들통나면 죽임을 당한다. 어떤 변형이든 비극적 결말 를 맞이하는 게 특징입니다. 러브 스토리를 가미하긴 했지만 여우의 비극은 정해진 운명이었는데요. 과거의 여우는 불길함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북쪽에서 여우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이 난다. 여우가 질병을 퍼뜨린다. 아이들 무덤만 골라서 파먹는다 등 괴담도 많았습니다. 검정고무신에서도 여우가 울자 불길하다며 손살에 치는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여우. 현재에는 없을 옛날 괴담이 돼버렸네요. 무더운 여름 물고기 잡으러 강가로 놀러온 기철이 형제. 기철이는 한 마리 잡더니 기세 등등해져서 바로 깊은 곳으로 입수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 한참 동안 나오질 않죠. 이때 기영이에게 다가온 한 남자. 이 사람은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익사사고 후 시체가 떠오르면 건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여자아이가 실종됐다고 덧붙이죠. 깜짝 놀란 기영이는 기철이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다행히 기철이는 무사히 물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 말이 없던 기철이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소리 지르며 깼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철이가 물속에서 봤던 건 어제 익사한 물귀신이었죠. 이건 검정고무신 원작에 나온 물귀신 에피소드인데요. 과거엔 유독 익사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60년대 후반 한 해 익사자만 1000명이 훌쩍 넘었는데요. 당해 교통사고 사망자와 맞먹는 숫자라는 것. 이렇게 익사자가 많다 보니 시체가 떠오르면 건져오는 아르바이트까지 있었습니다. 사고가 많은 이유요. 다들 물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의 증언은 괴담을 증폭시켰는데요. 하나같이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물귀신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홀려서 빠뜨리는 것. 이래서 그런지 과거 어른들은 교통사고보다 익사사고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물에서 머리 같은 게 둥둥 떠다닌다?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고 가르쳤죠. 시체는 누우면서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꼿꼿이 서 있다는 건 사람 아닌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세히 생각하니 소름 돋네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야기가 된 옛날 괴담들. 예나 지금이나 사는 게 힘들다 하지만 60-70년대는 그냥 일상이 어드벤처네요. 마무리, 아직 검정고무신 속 특이한 옛날 문화 3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유이왕?